네, 오늘 아주 화창한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서울 성북구에 있는 간송미술관에 와 있습니다. 간송 전영필 선생님의 호를 딴 간송미술관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인 건축가 박길용의 설계로 1938년 고화각이 준공되면서 문을 연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관이자 박물관이라 할수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문화재를 수호하고자 하는 간송 전영필 선생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곳으로요.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문화유산 애호와 수호의 산실이 되고 있습니다. 간송미술관에는 많은 석조 유물들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 중에 바로 이 석탑이 고려시대 석탑 연구에 아주 중요한 문경 5층 석탑입니다. 아, 이 석탑은 문경 관음리 사지에서 옮겨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관음리 사지일 때는 고대의 주요 교통로가 있었던 곳이고요. 지금도 사지에 석조 반가사의 상이 남아 있습니다. 석탑을 한번 세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곳이 바로 1층 탑신부인데요. 네, 탑신석과 옥계석이 짝을 이루면서 전체 현재는 5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석탑은 외곽선을 비롯해서 세부적인 치적 수법이 기계로 손질한 듯한 아주 깔끔한 정예란 그런 인상을 보여주고 있죠. 네, 아주 잘 만들어진 석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기단부를 보고 있는데요. 2층이고요. 탑신부는 현재 5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5층 옥계석 위에 상륜부가 올라가 있는데요. 5층 옥계석은 4층과 다른 치석수법과 양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걸로 봐서 5층 옥계석은 다른 석탑에 활용되었던 건데 바로 이 석탑의 꼭대기층에 올린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단부인데요. 부분적으로 파손되었지만 비교적 원래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석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석탑이 고려시대 때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예천 계심사지 5층 석탑과 아주 강한 친연성을